안녕하세요. 새우 작가입니다. 오늘 방송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이라크 경찰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민간인에게 발포한 아랍인 복장으로 위장한 영국의 특수부대 장교들을 체포합니다. 이들이 체포되고 바스라 감옥에 수감되자 영국은 즉각 그들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바스라 정부가 석방 요구를 거부하자 영국군은 탱크로 밀고 들어가 수감된 장교들을 구출합니다. 어떤 지역을 분열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폭격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죽이고 스스로 파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두 번째 방법이 영국 장교들의 임무였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들이 서로 분열해서 스스로 자신들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젠 양쪽을 이용합니다. 양쪽을 충동질하며 동시에 지원하면 그들은 서로 죽입니다. 중동 지역의 분열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과 남미에서 미국 CIA의 비밀 공작은 1980년 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80년 이전에는 직접적인 비밀 공작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했다면 80년 이후에는 거기에 더해 분열 공작을 활용했습니다. 이란이라크 8년 전쟁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979년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1979년 이란은 루홀라 호메니가 정권을 잡습니다. 후세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198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이란을 침공합니다. 후세인은 미국 CIA를 위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호메이니는 소련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란, 소련, 그리고 이라크, 미국이란 라인이 형성됩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아무 소득 없는 8년간의 전쟁을 치렀고, 사망자는 양쪽 합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으며, 부상자도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비용은 2,200억 달러를 낳았습니다. 이란은 공산국가에서 대부분의 무기를 지원받았고, 이라크는 서방 세계에서 무기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집단은 누구일까요? 미국과 러시아와 이스라엘입니다. 2011년 일어난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아 인구의 60%는 수니파이고, 나머지가 시아파인데, 현재 시리아 내전은 2010년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랍의 봄은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합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 튀니지의 혁명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전해지자 혁명의 물결은 인근의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을 넘어 걸프 왕정 국가들, 북아프리카의 독재 국가들로 확산되었습니다.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면 러시아나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시아파 이란 독재자 알 아사드에게 무기와 병력을 지원합니다. 러시아는 일관성 있게 이슬람 시아파를 지원합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을 설립하려는 자유 시리아군은 터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쿠르드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이라크 전쟁이나 걸프전에서도 쿠르드족을 단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란, 이라크전에서 화학무기 사용으로 쿠르드족이 학살되고 있을 때도 외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에서는 쿠르드족을 지원합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수니파 반군을 지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IS가 시리아 남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7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내전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거미줄 모양으로 권력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난민의 숫자는 490만 명에 이릅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미국과 러시아와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이 분열될수록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이 분열되지 않고 단합한다면 중동인들은 당장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내쫓을 겁니다. 중동은 현재 시아파의 이란과 순위파의 사우디 두 축으로 분열되어지고 있고 그 뒤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버티고 있으면서 신냉전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파로 분류해서 이해하자면 미국은 순위파의 일방적인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는 시아파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순위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 전쟁은 1400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멘 내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이란과 사우디의 대결 구도는 최근에는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대리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잠잠해지던 예멘 내전을 다시 살려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 예멘 정부를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아파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 인근 정부군 훈련소를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군인 10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의 최근 테러 형태는 사람이 직접 공격하기보다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의 확장 현상이 시리아와 이라크 주변 중동 국가는 물론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두 축으로 분열되고 그 뒤에 러시아와 미국의 거대한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열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공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적 중에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적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군대를 낳고 채무와 세금이 초래됩니다. 지배계급의 합법적인 지배수단은 군대 채무 그리고 세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투표할까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중 분열책이고 두 번째는 의식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벌 조장, 지역 이기심 조장, 세대 간의 분열, 가족 간의 분열, 남녀 간의 분열, 유리천장,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진보와 보수 같은 정치적 분열책 등 각종 분열 공작들을 통해서 서로 갈라놓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만듭니다. 소수의 지배 세력은 우리가 서로 화합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화합하고 뭉치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고 소수의 지배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세력은 크게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있지만 요즘은 진보 보수 세력 안에 계파 간의 분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줄 세우고 편들고 공격하여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게 만드는 게 지배 세력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지배 세력은 누구일까요? 댓글 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존재합니다. 이들은 인종 간의 분열, 세대 간의 분열, 성별 간의 분열, 진보 보수 간의 분열, 이런 분열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열은 학살의 시작입니다. 소수 지배 세력은 대중을 분열시킬 때 한쪽에 조금의 특혜를 줍니다. 또 한쪽은 약간의 혐오를 조장합니다. 이렇게 한쪽엔 특혜를, 다른 한쪽엔 혐오심을 조장하는 게 학살의 시작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소수의 지배계급이 대중을 분열시킬 때 구체적인 공작 두 가지는
첫째 양쪽을 지원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쪽에 특혜를 주고 한쪽은 약간의 혐오를 조장하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고 지배 계급은 그들의 선택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의식화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식화 교육은 언론 장악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대중 스스로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가 세뇌당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세뇌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세뇌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세뇌당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나 북한 주민들이나 세뇌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는 세뇌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우 작가였습니다.